그런데 이 한민족이 지금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던 거야. 너무 내 자신만 생각한 거야. 내 자신. 자기만 잘 살겠다고 맨날 쌈박질하고 뭐 그냥 온갖 싸움만 하다가 이 우리 민족이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알겠죠? 중국은 무슨 나라냐? 중국은 말이야, 이런 글자가 중국이란 나라는 이게 무슨 자요? 정자. 소정자야, 솥. 요거는 뭐예요? 쌀미자지, 쌀미. 쌀이지, 쌀. 요거는 뭐예요? 물야. 여기는 물이죠. 그러면 요거는 목이고 여기는 금이야. 그래 안 그래요? 여기는 화 맞죠? 여기는 수야. 그럼 이게 이렇게 돼가 여기 우리나라가 있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뭘 해야 되느냐? 미국의 쌀을 중국 사람들은 손만 가지고 있지 쌀이 없어요. 중국 사람은 먹거리가 없어. 손만 있는 거예요. 손만. 소채란 건 뭐예요? 거대한 주둥아리들만 있는 거예요. 입. 밥이 있어야 되잖아. 그 사람들이 굶잖아.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은 소채야. 거대한 소채야. 15억이라는 입이 있는 거야. 맞아. 그걸 먹여 살려야 되는데 얼마나 가난해. 그러니까 그 소태 미국에 쌀이 있어야 돼. 이게 달러야. 그렇지 않겠어요? 미국에 달러 아니면 중국은 당장 망해버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요새 그러잖아. 미국 경제가 살아야 전 세계가 산다. 이런 말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너거 탄압하는 거, 무역 역조 바꾸려고 하는 거 시비 걸지 마라. 미국이 망하면 너가 같이 다 망해버려. 너거 조그만 나라들 돈 벌려고 하지 마. 미국이 잘 살면 다 같이 잘 사는 거야. 요래. 그렇게 말해 안 해요? 정말로 미국은 쌀이야. 거대한 식량 창고야. 미국 들판에서 1년에 불태워버리는 쌀이 지구인들이 다 먹고도 남을 만한 걸 다 태워버려. 식량 가격 조절하느라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는 쌀만 많은 게 아니라 밀가루도 많아.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기아가 싹 없어질 수가 있는데 그걸 다 불태워 없애버려. 농산물 가격을 전 세계 가격을 조정하느라고. 그 대신에 굶어 죽는 사람들은 관련을 신경을 안 써. 미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종교 지도자도 자기들보다 조금 우월한 놈이 기독교보다 우월한 놈이 나오면 그 사람을 CIA에서 제거해요. 아시죠? 예. 인도 사람인데 라전이시라고 미국에 가서 성공한 사람 있죠? 예.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이야. 그 땅을 몇 백만 평을 사가지고 거대한 종교단지를 만들었어. 근데 그 사람을 덮어씌워서 잡아 체포해가지고 CIA에서 감옥에 가다 놓고 뭘 먹였어요? 음식에다가 순교자를 만들면 안 되니까 빨리 죽으면 안 되니까 조금씩 뭘 넣었다 그죠? 넣어가지고 서서히 죽게 했죠. 알겠죠? 미국 감옥에서. 그렇게 해서 그냥 거기서 갑자기 죽어버리면 순교자가 되잖아. 그럼 난리가 나니까 죽이지도 못하고 계속 거기다가 약을 조금씩 넣어서 그 사람이 죽었다고 그들은 주장해. 라전이 씨가. 그리고 그 사람이 인도로 가서 죽었지만은 어쨌든 추방당해. 나중에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그래서 결국 죽어요. 53살인가 해서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그와 같이 미국은 세계를 먹여 살리는 쌀 창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 사람은 미국 할 때 이렇게 쓰죠. 미국. 근데 우리나라는 사대주의 건성이 있어. 큰 나라에 좀 아부하는 건성이 있어가지고 요 일본 사람들은 미국이라고 써요. 그냥 쌀 밑자. 아주 양심적이야. 근데 우리는 아부 떠는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아름다울 밑자로 써요. 맞아요. 아름다울 밑자는 무슨 뜻이냐? 살찐 양이야. 양이 살이 쪘어. 그죠? 그 살이 쪄가 너무 커. 큰 대자가 붙었어. 그러니까 큰 양이 살이 쪘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게 아름다울, 이게 양의 뿔이야. 양의 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양의 몸이야. 양의 털이 있잖아요. 이렇게. 양털에 양 다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양인데 아름다우고 살이 포동포동한 양은 복스러워. 그게 미스코리아가 옛날에는
얼굴이 넓적하고 살이 좀 쪄야 돼. 미스 코리아 진이었잖아. 그래 안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 미인을 보는 게 옛날에 그때 미인들 뽑는 거 보고 한국 사람들은 수준 없다. 미인은 얼굴이 저러면 안 되는데 내가 그래서 그때. 그런데 어쨌든 미자가 이런 뜻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 아붙드는 거야. 그러니까 미자가 이 양이 양 밑에 내가 들어가면은 뭐요? 양도 순한데 내가 얼마나 내가 양보다 낮은 곳에 들어가면은 이 양을 기독교에서는 예수라고 그래. 예수 밑에 들어가니까 순종한다 이래. 그래서 이걸 오를 의자야. 의롭다. 예수보다 밑에 들어간다. 순한 양보다 그 밑에 들어가니까 양 위에 올라가면 교만하지. 양 밑에 들어가니까 순종하는 자다. 이래서 오를 의. 의롭다. 하늘에 달라들면 의로운가? 아니요. 의롭지 않은 거야. 하늘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의로운 거라고 그래. 맞습니다. 알겠죠? 네. 그러니까 또 이게 뭐가 있죠 또? 착할 선자는 뭐를 하는 거지 그 밑에? 에? 풀 밑에 입을 넣었죠 입. 에? 이게 입이란 말이야. 에. 이 풀이 소가 풀을 뜯어 안 뜯어? 소 입이요 이게. 소가 풀을 뜯어. 양 옆에서. 그러니까 순해 안 순해? 소가 풀이 있는데 양을 받아버려야 될 텐데 소가 양 옆에서 풀을 뜯고 있으니까 순해 안 순해? 그러니까 미국의 유명한 의학 박사가 논문을 썼는데 착한 사람은 절대 치매가 안 걸린대. 뿐만 아니라 뇌졸중이나 뇌질환이 안 걸린대. 왜 그렇게 했어요? 착한 사람은 집에 가면 마누라 비위를 맞추느라고 신경을 많이 써요. 오늘 우리 마누라가 뭘 기분이 저래 안 좋을까? 그럼 뭘 갖다 주면 좋아할까? 신경 쓰겠어 안 쓰겠어? 근데 나쁜 남자는 신경도 안 써. 뭐 신경을 쓰고 있든 말든 자기 것만 딱 물 가져와. 뭐 바꿔줘와. 내 스타일이네 그냥. 나는 그렇게 안 해요. 웃자고 하는 말이지. 그러다 보면은 집안일에 신경을 써 안 써? 안 쓰는 남자는 뭐 집에 와서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뇌가 스톱돼 안 스톱돼? 스톱되니까 치매가 오는 거야. 근데 착한 사람은 집에 가서 마누라 힘든 거 하면 좀 도와줘야 되겠고 저는 뭐 딸내미하고 또 삐져있으면 너 오늘 학교 가서 왜 그랬냐 뭐는 또 딸내미 상담해줘야 되겠고 뭐 집안 오면 뭐 아들놈이 오면 또 아들놈 상담해줘. 이 아버지가 신경 쓰는 데가 많아 안 많아? 많으니까 머리가 뱅뱅 돌아가 안 돌아가? 돌아가니까 계속 머릿속에서 일을 계산하다 보니까 치매가 안 걸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머리가 발달해. 그러니까 소가 양 옆에서 풀을 뜯고 있으니까 순한 거야. 근데 이런 짐승은 치매가 안 걸리면서 계속 늘어나. 그래서 양이나 사슴이나 누떼나 이런 거는 늘어나 안 늘어나? 근데 사나운 호랑이나 사자는 씨가 말라가 버려요. 용감하고 남에게 잔인하게 하고 무릎 뜯고 이런 짐승은 지가 아무리 강해도 숫자가 없어져 버려. 도태해 버려. 너 이 세상에 필요 없어. 이래 버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하늘에서 끝까지 살려줘. 보호해줘. 그러니까 누떼나 사슴은 얼마든지 있는데 힘센 짐승은 점점 없어져가지고 이제 멸종위기에 가한가.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잔인하고 무서운 사람은 오래가지를 못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양 세 마리 알겠죠? 아름답고 의롭고 착한 거. 알겠죠? 이게 뭐의 3대 요소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에 아름답고 의롭고 착한 게 뭐의 요소입니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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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주면은 다 잊어버려. 유튜브를 싹 뒤져보세요. 알겠죠? 이 양 세 마리 밑에 이렇게 풀 뜯는 소, 내 자신 그리고 큰 양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 기본을 내가 강의한 적이 있어. 알죠? 그리고 그걸 유튜브를 열심히 보세요. 아주 쉬운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은 우리가 밥을 하는데 불을 떼죠 안 떼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를 수출하는데 모든 기계나 기술은 일본에서 가지고 와.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하는데 얘들 부속을 사와야 돼. 재료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을 떼주는 거야.
미국은 쌀을 제공해서 중국 솥에다 갖다 넣고, 여기는 불을 떼어주고, 여기는 러시아하고 북한은 물을 부어줘, 여기다가. 그래, 안 그래, 솥에다가. 그러니까 밥이 돼, 안 돼. 먹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이렇게 농사 짓는 민족도 아니야. 이렇게 불 떼는 민족도 아니라니까. 물기로 오는 민족도 아니야. 솥 만드는 민족도 아니야. 뭐 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민족이야. 위대하네요. 박수! 우리나라가 이 중국이 솥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중국의 솥에서 밥을 퍼와야 돼, 안 퍼와야 돼? 그러면 이 솥에 밥을 하게 하고 쌀을 여기다 보내주고 이거 조절하는 게, 이 조절하는 게 누가 해요? 이 하도는 잘 보지만은 물에다가 쌀에다가 물을 부어, 안 부어? 그래, 안 그래요? 물에, 예? 뭐 부어야 돼, 안 부어야 돼? 그러면 또 불을 떼야 돼, 안 떼야 돼? 이 불기운이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토로 와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이게 토죠, 그죠? 그래, 여기 가서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아. 낙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아요. 알겠죠? 지금 이런 시대에 돌입해 있는 거야. 이 시대에. 이거 물 준비하고 쌀 준비하고 불 준비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솥에다 넣어야 돼. 맞아, 맞아요? 솥에다 넣는 민족이 누구야? 한민족이 하게 돼 있는 거야. 이게 일본 사람들이 여기다 갖다 넣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밥이 안 돼버려. 이게 뭐예요? 화극금이야. 솥이 녹아버려요. 맞아, 맞아. 반드시 한민족을 거쳐서 물과 쌀과 불이 한민족을 거쳐서 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민족이 지금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던 거야. 너무 내 자신만 생각한 거예요. 내 자신. 자기만 잘 살겠다고 맨날 쌈박질하고 뭐 그냥 온갖 싸움만 하다가 이 우리 민족이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 이런 똑똑한 사람은 진짜 430이 와야 돼, 안 와야 돼? 맞아, 맞아요. 진짜 430이 오면은 엔터프라이즈와 같은 큰 핵 잠수함을 시시한 선박 운전수가 몰까? 못 몰아요. 그런 핵잠수함은 최고의 고수가 와야 돼. 보잉 747 뭐 최고 좋은 비행기가 대한항공에서 샀다. 그러면 최고 좋은 기장이 뭐라 해야 돼, 안 뭐라 해야 돼? 일반 기장이 올라갔다가는 비행기 그 몇천억짜리 날아가 버려.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한민족이야. 맞습니다. 한민족인데 그 한민족이 싸움만 하고 밥 할 줄은 모르고 싸움만 하고 있으니까 누가 와요? 네, 내가 진짜 오는 거야. 아.